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5일자 실시간 주식 매매 방송 300만 원으로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 실전 매매 방송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방송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제가 프로젝트 잘 운영하는지 보시면서 참고하시는 그런 방송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죠. 자, 먼저 이렇게 44.13달러를 찍고 반등했던 52달러까지 반등했던 주가가 피보나치 조정대에 의하면 38.2%, 50%, 61.8%, 47.14 라인을 깨고 다시 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만 618 지역도 깼다는 것은 상당히 하락폭이 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자, 피보나치에 대해서는 주식 기초 강의, 그리고 주식 생초보 탈출기에 제가, 내용들을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하락 추세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상단에 보시면 5일선이 48.76. 자, 그 위에 또 61선도 있고요. 아, 21선도 있고요. 지금 5일선인 48.30 정도 라인, 그리고 이 저점 구간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지지저항 라인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저점인 46.74. 여기서 이렇게 저점을 연결한 추세가 여기서 깨어졌거든요. 48달러 인근에서. 자, 그래서 여기 부위가 상당한 또 저항 라인이 될것 같고요. 첫 번째 저항은 또47.74 라인 되겠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지권이었는데 깨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올라오면 어떻게 바뀐다 했죠? 네, 저항으로 바뀌기 때문에 오늘의 지지 저항 라인은 대략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5일선 라인 1봉상 5분봉 라인이 48.30. 그 밑에 추세가 단기적으로 깨어졌던 48달러 라인, 그리고 47.74 중요한 지지대역, 그리고 47.13, 이러한 부분들 지지 저항으로 세팅하시면 오늘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추세선 끌때 하나 팁 드리자면요. 자, 이렇게 저점과 저점 라인을 꺼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상승 추세에 대한 추세선 끊는 방법이거든요. 자, 그때 이렇게 이평선하고 자, 일치되는 지점을 동일하게 지나가면 이게 바로 꺾었다고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 자, 꼬리 부분을 조금 더 올려서 이렇게 추세선을 끌 수도 있겠지만 여기 밑에 241선 이평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같이 동일하게 지나가게 꺼주시면 큰 무리 없는 겁니다. 인근이거든요, 바로. 그런 것도 하나 조그만 팁입니다.
자, 여기서도 반등상의 피보나치 조정대도 적용해 보시면 47.78달러, 47.58달러, 47.38달러. 자, 이 인근이 지금 618 지점이거든요. 일단 마지노선에서 스톱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48.42를 찍고 47.36까지 빠졌지 않습니까? 대략 1포인트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반등할 때 어디까지 반등이 가능하냐 이렇게 미루어 짐작을 할 때는 한50% 지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포인트 빠졌으니까 50을 더하게 되면 47.86, 47.86. 자, 여기 47.84 라인, 이 라인이 지금 이평선들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나중에 이렇게 다 꺾여 내려올 겁니다. 그럼 여기가 최적의 포인트가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저점을 지지하려던 선이 깨져버렸으니까, 자, 47.74 라인에서 84 라인 사이, 이 사이에서 매도 포지션 진입하면 좋은데, 자, 여기도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자, 21선 오니까 헤딩을 하죠, 그죠? 그러나 들어가기가 좀 애매합니다. 폭이 얼마 되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은 47.36이 지지선이라고 어느 정도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서 공격적으로 들어가기가 좀 부담되는 거죠. 이거 제가 늦게 폈기 때문에 이거 다 놓치고 들어가기가 부담되는 겁니다. 자, 스캘핑 하시는 분들 이런 저점 확인하면 이렇게 스캘핑 따라가시기도 하는데 물론 스캘핑이니까 뭐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큰 추세의 매매를 기준으로 스캘핑을 하더라도 이렇게 이 부위에서 짧게 짧게 끊는 게더 유리하지 않나. 추세대로 상승 추세 다 꺾였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매매의 승패는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얼마만큼 자신이 시나리오를 설정한 대로 잘, 과감하게, 이렇게 수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2시간씩 막 기다리는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리는 것을, 여유롭게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매매하는 것이 유리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순전히 뭐제 생각입니다만, 해외 선물 종목이 많거든요. 물론 FX지만 유로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도 있고요. 뭐 크루드 오일 등등등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제 주위에 지인들도 보면 여러 가지 종목 막 펴놓고 이렇게 막 지켜보면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하나만 그냥 팔아. 한 종목만 쭉 봐도 충분히 승부가 나오거든요.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자, 이 와중을 제가 못 지켜봤습니다. 단순하게 지나고 난 다음에 차트를 보면 물론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자,
세게 빼버리고 빨리 땡겨 올렸는지 아니면 줄줄줄줄줄 흘러가지고 줄줄줄줄 올라왔는지 이런 부분들 눈으로 안 지켜보면 힌트를 찾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한 종목만 그냥 2시간이 걸리든 몇 시간이 걸리든 지켜보면 그것이 오히려 그 매매할 때더 확신도 가지고 흐름을 더 자세하게 봤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목표치 산정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면 48.42를 찍었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반등을 했습니다. 47점 대략 74죠. 그러면 몇 퍼센트 빠졌, 아, 몇 포인트 빠졌습니까? 대략 70포인트 0.70 빠졌습니다. 그럼 여기가 단기 고점이거든요. 밀렸지 않습니까? 자, 48점 08이니까 70을 빼게 되면 47.338인데 거의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빠진 폭에 자 이만큼 여기서 밀리게 되면 어느 정도 나온 거냐? 이 목표치도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쉽게 따라가기 힘든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추세선을 끌때 아래 꼬리가 있다면 최저점보다는 조금 위에 한 중간 부위에서 이렇게 끊고 지나가는 것이 좀더 정확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래 꼬리들은 금방 확 찍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완전한 저점이라기보다는 조금 그 위를 올려서 추세선을 끊는 게좀 정확도가 높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정해놓은 포인트에 잘안 오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물리더라도 자 추세상에서 물리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렇게 하락 추세잖아요. 이런 데서 반등 노리고 들어가는 것보다 자 이런 데서 아니면 이런 데서 하락 방향으로 동참하는 것이 올라가도 또 저항선 있고 올라가도 또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에도 용이하고 아니면 짧게 끊고 위에서 다시 매도 포인트 들어가는 그런 것이 좀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눈에 좀 보일 수 있죠. 이렇게 양봉이 뜨면 한 이까지 갈수 있다. 눈에 보일 수도 있는데, 패스하는 거죠. 필터링 하는 겁니다. 나 반등해라 그래. 자, 여기서 참 공격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쉽게 매도에 참여를 못했습니다만, 깨지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헤딩이거든요. 첫 번째 헤딩에서 이렇게 뚫고 팍팍팍 가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원래. 그러나 이 폭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욕심을 버렸거든요. 급할 거 없습니다. 기다리면 언제든지 기회는 오니까요. 제가 더 확실한 신뢰가 가는 그런 포인트까지 기다리는 거, 그런 것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도 팔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정정 확인되었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하락으로 가는데
자꾸 들어올리려고 하잖아요. 그런 미련 가지지 마시고 끊어버리고 다시 이렇게 반등하면 내가 팔았던 게 37.35, 45, 아, 35, 34, 이 부위에서 팔았잖아요. 여기에서 다시 재매수 들어가면 팔아놓고 다시 또 재진입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